12년 전. 야, 엄마 바쁘다 오늘. 자, 리원이가 한마디. 이길 거야. 그래? 그래? 네가 이겨주지. 정훈아. 정훈아, 네가 먼저 갚아. 가경이 언니 저 복수를 해줘. 준비, 시작! 피해야 돼. 너 누구 편이니 도대체? 공격은 언제 하면? 김미애 씨 나오는데? 공격해, 리언아. 좋아. 손 모아, 리언아. 손을 모으면 안 돼. 하나, 둘, 셋, 넷, 부탁 셋. 또 준비할 승전입니다. 이 믿음 대 이 마음. 예. 형제지만 봐주지 않는다. 어차피 우리 집에 가면 같이 먹어야 되잖아. 그러니까 네가 져라. 내가 이기니 싫어. 불어. 야, 아무나 이겨라. 준비, 시작! 시작! 약간 이거 게임 조작 있는 것 같아요. 큰애라고 이미듬 대 안니원! 됐어! 내가 2등만 두 번 하고 1등은 한 번도 못해서 오늘은 1등 할 거야. 결승까지 올라올 줄 몰랐다. 잘해. 자, 앞으로. 준비, 시작! 다시. 준비, 시작! 그래서 오늘은 1등 할 거야. 결승까지 올라올 줄 몰랐다. 그렇지! 무조건 하지 말고. 야, 이 하지 말고. 야, 이 좋습니다. 아이고. 예! 말이죠, 운동회는 우리 안미 원장의 우승입니다. 네, 가족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, 내 마음을 맞춰라. 과연 오늘은 말이죠, 서로의 마음 읽게 성공할 수 있을지, 그래서 선물을 타갈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. 첫 번째 가족이죠. 정원인의 마음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맞춰보세요! 문제
읽으세요. 네, 엄마 친구가 형 동생과 나눠 쓰라고 나에게 용돈을 주고 갔다면 과연 정훈이는 어떻게 할까요? 아, 이거 심각하네. 네, 첫 번째, 양심상 똑같이 나눠 갖는다. 두 번째, 아무도 모르는